그럼 바로 시작인가? 오케이. 자, 오늘은 이제 1, 2, 3장, 행렬과, 데이터,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 미적분학과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3장에서 통계와 빅데이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건다 배웠고, 파트 4, 4장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환에서, 이 웹주소에서, Math for AI 파트 4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쭉 보실 수 있고, 또 실제 실습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R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R로 바꿔서 실행하면 데이터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다 구체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이지 코드니까 그냥 세이지에서 돌리면 라지스트 아이겐 밸류를 구할 수 있고 데이터 처리하는 과정, 신경망에 대한 내용 등등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파트 4,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한 개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4에서는 먼저 인공지능 또는 기계학습,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개념과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앞서 배운 수학적 지식이 인공지능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주 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그리고 Neural Network,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학생의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 인공지능, 뭐 기계학습, 딥러닝 등의 용어는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그 구분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카네기 멜론 대 앤드류 무어 교수는 인공지능은 최근까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방식으로 컴퓨터가 행동하도록 만드는 과학 및 공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2019년 10월 28일 정부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 인공지능의 활용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고 인공지능에 대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AI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 특히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신할 수 있는 컴퓨터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컴퓨터 과학의 하위 분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1956년 여름에 있었던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인용된 정의에서 출발하면 사람들이 지능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을 대신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AI 시스템으로 볼수 있습니다. 60년 전에 논의된 AI가 요즘 다시 크게 부각되는 이유는 60년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발전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고, 최근에 와서 그런 여건이, 그런 환경이, 또 그런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데이터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또 최신의 알고리즘, 또 컴퓨팅 파워, 그리고 빅데이터로 인하여 활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마치 인간의 뇌와 같이 작동하여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자율주행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서브셋이고 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세스 자체는 블랙박스가 아니며 지능형 시스템의 구성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론과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AI는 마술이 아니라 데이터 또 처리 능력에 의해서 구동되는 이 알고리즘 모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이 당신에게 책을 추천해 줄때그 추천 뒤에 숨은 AI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아마존의 경우는 당신의 구매 패턴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찾아낸 후에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새로운 상품을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자, 즉 우리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지능형 시스템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추론하여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데, 이런 예측 분석, predictive analytics 작업은 회귀 분석이나 시계열 분석과 같은 통계 기법을 통해 주어진 과거의 비헤이비어를 이용하여 구매 활동의 미래 경로를 추측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딥러닝과 같은 기계학습 이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계학습은 이 톰 미첼이 정의한 바에 의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경험을 통해 자동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기계학습은 인공지능과 동의어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데이터를 조사하고 비교하여 공통 패턴을 찾고 또 뉘앙스를 탐색하여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돕는 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 유형은 크게 슈퍼바이즈 러닝, 지도학습과 언슈퍼바이즈 러닝, 비지도학습, 그리고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으로 구분하는데, 지도학습은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이 주어진 상태에서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2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MNIST 데이터셋을 활용한 손글씨 숫자 인식, 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도학습은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데이터의 숨겨진 특징이나 구조를 발견하는데 사용됩니다. 1절에서 살펴볼 주성분 분석 PCA는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는 비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은 리인포스먼트, 강화학습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수집한 관측치를 사용하여 보상을 극대화하거나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어떤 환경 안에서 정의된 에이전트가 현재 상태를 인식하여 선택 가능한 행동들 중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혹은 행동 순서를 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고가 이런 강화학습을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는 기계학습의 모델 중 하나로 신경계의 기본 단위인 뉴런을 모델화한 것인데, 이 인공 뉴런, Artificial Neural Network은 1943년에 워렌 맥컬로우와 월터 피체에서 처음 소개되었고, 1950년대 초반에는 문제해결과 기호법 등의 주제를 탐구하다가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프랭크 로젠벨트 브라트와 여러 연구자들이 퍼셉트론이라는 신경망을 고안하였고, 이 퍼셉트론의 경우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중치가 있는 경우에 학습 규칙이 정확한 네트워크의 가중치로 수렴한다는 것을 입증했지만, 당시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서 오랫동안 연구가 중단되어 있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분야에 관심을 보인 미국 국방부가 인간의 기본적인 추론 방식을 흉내낼 수 있도록 컴퓨터를 훈련하기 시작했고, 1970년 국방 고등 연구 기획국 DARPA가 수행한 도로 지도화 프로젝트가 그런 시도를 한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1980년대에 이르러 다중신경망, 멀티레이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5차 역전파법, Back Propagation Algorithm이 개발되면서 신경량 연구가 다시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DARPA는 실이나 알렉사 또는 크로타나와 같은 인공지능 비서들이 개발되기 한참 전인 2003년에 이미 지능형 개인 비서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딥러닝은 음성을 인식하고 이미지나 패턴을 확인하고 다음 상황을 예측하는 일과 같이 인간이 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컴퓨터를 교육하는 일종의 기계학습, 머신러닝인데, 사전에 정의된 수식을 통해 실행되도록 데이터를 구성하는 대신에 먼저 주어진 데이터의 베이직 파라메터를 셋업해주고, 두 번째로 여러 겹
기억부의 처리 계층을 사용하여 패턴을 인식하면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트레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자동화와 형식 추론 기술의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기술에는 사람의 능력을 보완하고 확장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과 스마트 검색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머신러닝을 이용한 추천 시스템의 개념을 대중화한 것과 같이 앞으로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4장 파트 4에서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그리고 Artificial Neural Network, 그리고 또 실제 여기서 배운 머신러닝 테크닉을 이용한 우리 학생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4는 첫째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둘째 Neural Network,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프로젝트의 사례와 부록 앤 읽을거리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주성분 분석 PCA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Q&A에 주저없이 올리도록 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